반대라고도 하죠. 여기선 스위스차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제가 지금 심은 게 아니에요. 작년에 씨를 심어 놨는데, 다 이제 잎을 피우고, 또 이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또 그대로 여기 떨궈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씨앗 조금 남은 거, 여기 뒤에다가 같이 뿌려줬어요. 그래서 같이 한대 어울려 자라라고. 한 3일 전에 뿌려놨는데 이렇게 벌써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루꼴라 씨앗을 작년에 여기다 심었는데 루꼴라가 제 소명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또 떨궈서 이렇게 또 올해 저는 여기다가 다른 거 심으려고 했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초봄이 되니까 쑥쑥쑥 자라서 또 이렇게 저희도 먹으라고 잎을 피워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꽃이 있는데 꽃 주위에 있는 식물 얘네 이파리들은 많이 매워요. 뭐 질기고 그래서 이런 애기 잎들 조그만한 잎들 뜯어가지고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혹은 피자 시켰을 때 조금 위에 얹어 먹거나 그 샌드위치에 넣으면은 아주 브런치 카페 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으로 두르게 덮어놓은 애들은 토마토예요. 토마토 모종들. 우리가 발화시켜보자 해가지고 집에서 먹고 남은 체리 토마토 혹은 그냥 뭐큰 토마토들 그런 거씨 말려가지고 보관했다가 한 3, 4월에 집 안에서 조그만하게 발화시켜놨어요.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개량 종인 거는 이렇게 열매는 띄지 않아요. 그래서 크더라도 물만 잡아먹고 자리만 잡아먹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심어놔 봤어요. 뭐안 열매 안 틔우면은 또안 틔우는 대로. 그리고 참나물은 새싹이 올라왔어요. 안 그래도 참나물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 이건 너무 잘 자라서 이건 씨를 조금만 뿌려놔도 다 이웃집으로 넘어가서도 막 잘 자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심기를 주저했는데 그래도 안 나는 것보다는 잘 나는 게 좋으니까 참나물은 이번에 나물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깻잎을 심을 거예요. 깻잎은 여태까지 조금 해가 잘 드는 곳에 심었더니 시간 지날수록 계속 노랗게 잎이 잘 변해가지고 조금 해가 덜 드는 곳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깻잎 씨예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모종을 사서 했는데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잎다 따먹고 나서 이제 꽃을 피우고 이렇게 많은 씨를 애들이 주고 가서 고맙게도 한번 이제 발화가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깻잎은 많이 이제 잎이 나면은 잘 따가지고 깻잎에 쌈도 싸먹고 또 깻잎 그 뭐죠? 무침 반찬도 해먹고 이렇게 여러모로 쓸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이제 한인마트에는 깻잎 진짜 조그만한 거 그런 거막한 9장 10장 해놓고 4, 5불에 팔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기가 아까워요. 사 먹기가 아깝고 깻잎 이제 여름 되면은 바베큐도 많이 해 먹을 건데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자랄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여름에 깻잎 필수인데. 바깥에다가 깻잎 씨앗을 이제 심어 놨는데 그게 발화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로서 집 안에다가 지금 깻잎 씨를 이제 심어 놓고 새싹을 띄우고 그리고 이제 발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토마토 모종 만든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씨앗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깻잎 씨앗 주머니는 이거를 까면은 안에 두세 개 정도의 조그마한 씨앗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이시죠? 아주 조그만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씨앗을 잘 이제 놓고 그거를 이제다가 이제 새싹을 띄울 건데 한번 해볼게요. 그만큼 깻잎이 절실하니까 깻잎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가 가져온 아이들은 여기 큐컴버, 잉글리시 큐컴버, 그리고 플로리 큐컴버 조금 짜리몽땅한 오이인데요. 두 가지 종류의 오이, 그리고 바질, 그리고 스트로베리 두 개. 딸기는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아마 이거는 토끼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아마 분명히 열매를 먹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심어보려고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노란 주키니, 노란 애호박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딸기를 심을 건데 딸기는 음지보다는 양지에서 잘 자란다고 하니까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오늘 업어온 이 두 가지의 딸기를, 어떤 딸기일지는 모르겠어요. 다 달지도 않겠죠. 여기 딸기는 진짜 안 달거든요. 한국 딸기가 최고야. 그래도 재미로 한번 심어봅니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옆에 이 튤립이 있는데 튤립은 곧 죽을 거여가지고 그래서 옆에 심어놔도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바지를 심을 거예요. 이 흙은 안 쓴 지 좀 오래돼서 밑에 많이 뭉쳐 있어서 이거를 좀 풀어준 다음에 물을 섞어서 좀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모종을 심을 겁니다. 아까 이제 흙을 잘 정돈을 해줬죠? 밑에 쌓인 흙까지. 그래서 물을 붓고 촉촉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표면을. 안까지. 그래서 미생물도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More water. More water. 그래서 바지를 두 개 가져왔거든요. 모종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이제 약간 구멍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널찍하게, 얘 두 마리가 널찍하게 자기 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신랑처럼.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놈들이 약간 자라면서 시들시들하기 때문에 이 척추죠? 이 대를 고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교정기, 척추교정기 나무 막대 하나 심어서 이걸 타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따가 이제 그것도 묶어주고 고무줄로 같이 묶어주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거 뿌리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잘 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First time you put it. Yes. Okay. 바르기에 필요한 흙은 이렇게 1톤짜리 bag is one ton, right? Half. Half? 매년 저희가 1톤을 사는데 올해는 작년에 쓰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500kg. 질이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 백을 또 갖다 줍니다. 10분 정도 거리 되는 곳에다 갖다 줘요.